여보세요? 야, 떡갈비 사왔다며? 내가 누나라고 하랬지. 곧 있으면 조카도 생기는데. 이게 왜또 10이야? 나좀 늦을 테니까 먼저 구워 먹으면 죽을 줄 알아? 너 26이나 처먹은 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니? 뭐 꼬라지? 이게 누구한테? 니까지 이렇게 뭔데 사람 무시하고 난리야? 여보세요? 야! 준비 다 했어? 뭐해? 얼른 안 나오고. 어서 가자. 응? 가자. 천천히, 천천히. 잠깐만. 너 주우한테 뭘 했길래 애가 또 방방 뜨는 거야? 동생한테 왜 그래? 걔가 날 누나 취급이나 하는 줄 알아? 썩을년. 네가 누나 노릇한 게 뭐라고 누나 대접은 받으려고 들어? 그래, 백날 해줘봐, 헛수고지. 좋은 마음으로 찾아가려던 내가 바보야. 그래, 다 필요 없으니까 올 것도 없다. 알았어, 나도 가고 싶지 않았어. 내 아들이 떡갈비 먹고 싶다니까 거긴 퀵으로 보내. 정말 지긋지긋해. 왜? 또뭘 하셔? 나안 가. 그러지 말고 가자. 응? 여보. 어머니, 저희 들어왔습니다. 고기는 여기다 놓을까요? 오기 싫다더니 왜 왔어? 같이 먹으려고 사왔는데, 다 같이 먹어야 맛있죠. 왔네? 누가 좋아한다고? 내가 지금 네 입에 확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? 처남, 지금 뭐라 그랬어? 그게 누나한테 할 소리야? 다시 한번 말해봐.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! 엄마! 이게 무슨 일이야? 놓게! 놓지 못해! 앞으로 한 번만 또 그러면 그땐 가만 안 둬. 알았어? 이 사람은 왜 애를 그렇게 윽박 지르고 그래? 애 놀라게? 얘가 지 누나가 편하고 좋으니까 농담으로 한말 가지고? 오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달래가면서 데리고 왔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저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. 누가 오랬다고 괜히 와서 분란만 만들어. 에휴. 내가 좀 심했지? 나한테 화난 거야? 아니야. 당신한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. 이제 다신 안 가. 그래도 핏줄인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아들한테 나 효도 받고 살라 그래. 전화도 다신 안 받을 거야. 참을 만큼 참았어. 너무 속상해하지 마. 자기가 그동안 못 받은 사랑, 내가 다 채워줄게. 우리 불쌍한 마누라. 뭐야? 눈 똑바로 좀 뜨고 다녀요. 죄송합니다.